친구이가 오늘부터 약 4일간의 짧은 휴가를 받게 되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어떻게 이 희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돈을 들여서라도 호캉스를 다녀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오늘 호텔로 출발하는 첫째 날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티마우스, 도시쥐고요. 뿌큐보이는 저랑 정반대로 시골, 자연, 힐링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시골쥐예요. 근데 이번 여행은 순전히 저의 취향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는 호텔도 엄청 화려해요. 저의 막내 동생 쏘앤이 저희 집에 와서 세사미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조앤. 그래서 지금부터 짐을 빨리 싸야 돼요. 이쪽은 뿌큐보이 짐, 그리고 이쪽은 제 짐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옷이니까 조금 멋지구리하게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옷을 좀 많이 챙길 거예요. 야! 이것은 나의 앙큼 원피스. 부대 시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2박 3일 동안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영복, 운동복, 운동화, 편집에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세면도구랑 스킨케어, 스파 제품들, 그리고 호캉스를 하는 동안 내 피부 관리를 담당해줄 4Real Luna 3 Massage 진동 클렌저. 저는 4Real랑 진짜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 하죠. 참고로 제가 2년 전에도 4레오 진동 클렌저 광고를 했었어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 제품에는 진동 클렌저 기능은 있는데 마사지 기능은 없어요. 이번에 광고 제품으로 받은 건 4레오 루나 3 마사지 진동 클렌저인데요. 이거는 앞쪽 브러쉬 부분이랑 뒤쪽 안티에이징 마사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챙겨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머리를 이렇게 그레이로 염색을 해가지고 금발머리 전용 샴푸랑 이것저것 제품들을 다 바리바리 들고 갑니다. 덕분에 짐이 좀 많아졌어요. 자, 이제 필요한 거는 다 챙겼으니까 나갈 준비를 해봅시다. 세담마, 세담이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생전 안 올라가더니. 쪼앤이모 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 안 왔대? 응? 출발! 휴호! 시티다! 하, 도시의 냄새. 드디어 내 고향에 온 것 같아. 저 멀리 우리들의 호텔이 보입니다. 우와, 진짜 높다. 아, 근데 저렇게 높은 건물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에요, 저희 호텔은. I love city. 빌딩 숲이다. There it is. Uh-huh. 우와, 저 갑자기 진짜 열리네. 우와. 우리 마법 호텔 중에 제일 좋은데? 발레 파킹 서비스랑 짐 가지고 올라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처음 받아봐가지고 완전 어리바리 까스팅 옵니까? 룸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모든 마스터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오프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꺼져요. 저렇게 닫혀요. 이거는 옷장이에요. 특이하죠 되게. 커피 마시는 티타임 구간. 호재 생일이라고 미리 언지를 했거든. 네.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랑 버스데이 카드. 이야, 여기 미니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짱이죠? 여기서 칵테일도 해먹을 수 있어요, 방에서. 이게 냉장고일 것 같은데. 어, 무거워. 여기 있는 걸로 칵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돈 내야 돼요. 브리즈번 시티 뷰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창문이 좀 더러워요, 여러분. 괜찮은 호텔을 호주 살면서 처음 와봤어요.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쁜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와우, amazing. 와. 어메니티 제품들도 본 브랜드 거를 배치를 해놨네요. 와, 너무 귀엽다, 베스터. 착관공 샤워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문만 이쪽으로 열면은 변기가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수영을 좀 하고 올게요.
진심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 수건 안 가져와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저 뒤에 수건 무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다행이네. 이런 데 처음 알아서. 후덜덜하게 가자. 수영을 30분밖에 안 했는데 30분 동안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요. 지금 시각은 6시 16분이고요 머리 좀 말리고 준비를 하고 또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따따미! 아우, 우리 따따미! 따따마! 따따미! 귀여워. 고마워.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고마워. 안녕. 바이. 준비 끝. 밑에는 롱부츠를 꺼내 신었습니다. 우와. 오, 여기 계속 색깔이 바뀌어. 베르소네. 정말 오랜만에 밤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바이브런트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전 지금 오, 지금 여기 야경이 진짜 너무 예뻐요. 로맨틱한 밤이에요. 우와, 브라타 치즈다. 이 속에 있는 크림이 진짜 크리미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완전 크리미해. 이거는 이탈리안식 곱창이에요. 속았지? 그럴싸하지 않아? 진짜 곱창같이 생겼어. 진짜 맛있다. 오, 내 스타일이야. 자기야. 좋아해봐. 이제 외출도 다 끝냈고 씻어야 됩니다. 루나3가 이 욕실이랑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마치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애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여드름이랑 예민함을 진짜 동시에 타고난 피부여가지고 이번에 이거 광고 받을 때 제품을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라색 민감성으로 골랐어요. 완전 맨들맨들해진 느낌이에요. 이 루나3가 이전 모델보다 실리콘 브러쉬 부분이 더 길고 부드럽게 업그레이드 돼서 모공 깊숙한 곳까지 씻어주는 느낌이라 엄청 개운해요. 제가 워낙 깜찍한 비주얼이라서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나이로는 30살이거든요. 20대 초중반 때는 성인 여드름이랑 흉터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서 그런 여드름 케어하는 데만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피부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보들보들하고 귀여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Forever Luna 3로 마사지를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광고가 너무 광고틱이 나면 안 되는데. 흘러내린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포레오 앱 있잖아요. 이 앱을 켜서 기계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트리트먼트를 들어가면은 눈가, 목, 광대 라인이랑 턱 라인, 입 주변 마사지 부위별로 마사지 하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냥 이거 켜두고 따라하면 돼요. 스타트 트리트먼트 누르면 시작돼요. 3, 2, 1, Let's go! 아래에서 위로.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 미간을 찡그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주는 편입니다. 주름아, 펴져라! 모델분은 목이 엄청 길어서 아래에서 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아주 금방 끝나네요. 루나로 마사지 한 지는 한 3주 정도 됐는데 이 전이랑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안색이랑 얼굴 붓기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쭉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안이랑 마사지를 끝냈고요. 피부가 부드럽고 얼굴이랑 여기 턱 쪽이 엄청 개운한 느낌이에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
어우 와우. 아 너무 달다. 아 네. 어우 선물 줘서 너무 감사한데 케이크 너무 맛없네요. 아우. 와 오진다 야경. 불 꺼놓고 야경 좀 보자. 어 근데 너무 무서운데? 어 저 방금 아래 보고 갑자기 똥꼬가 쫄깃해졌어요. 너 해 뜨는 거 찍고 싶어서? 아니 그냥 여기 야경. 아 야경? 너 호재 머리 지금 되게 잔디 같다.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찍으면 된다. 잔디보이. 지금 시각은 11시고요 얼른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봐요. 우와. 모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와인이랑 파스타를 잔뜩 먹고 자서 그런지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차들과 강이 보이네요. 나는 놀는데. 개운해. 어젯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호텔 부대시설에 있는 짐을 갑니다. 아바아바 건강조치 화이팅이다. 야 어허 예. Yeah. 우리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는데? 저희 빼고 아무도 없어요. 짐 진짜 좋다.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 중인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다 저를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시각은 아침 9시고요 운동 후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아침이라 되게 쌀쌀해요. Looking good. You look very good. Hey. 시킨 게 이거 같은데? 아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 해만지 유니콘인지 모르겠어. 좀 해마 같지? 해마 같지. 어우 어우 진하다. 우와 이게 에그 프론 앤 크랩.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뭐야? 금붕어다. 와 여기서 살아? 신기하네.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너무 좋다. 도시의 아침 공기. 이 매연 냄새. 너무 좋아. 호재는 어때? 네. 호세스. 아침을 먹고 왔고요. 호텔 숙소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또 준비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나오네요. 밀크. 아직 점심인데 화려하게 입는 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트레이닝 입고 밥 먹으러 갑니다. Let's go! 이야 우와
해줬어요. 2등분, 아니 3등분 플레이. 뜨거우니까 조심해. 오 예. 후즈 맛있는 거 먹네. 좋아?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긴 놀이터예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즐겁게 놀던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빼까빼까부. 밥도 먹고 햇볕도 따뜻하니까 조금 나른해지는 것 같아. 오. 아. 오, 침대도 새 침대가 돼 있군요. 하, 밖에 나갔다 오니까 호텔 숙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군요. 외출하고 올 때마다 집이 이렇게 깨끗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조금 쉬다가 또 저녁에 나가야겠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또 먹고 쉬고 이게 바로 휴가의 맛. 짜잔. 저녁 식사는 살짝 캐주얼하면서도 좀 꾸민 듯한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자, 가봅시다. 식사하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레스토랑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는 그냥 노 촬영으로 가겠습니다. 목욕을 합시다. 이날을 위해서 러쉬 베스밤도 준비했죠. 완전 예쁘죠? 왜 안 뜨지? 원래 저렇게 가라앉나? 원래 둥둥 뜨지 않나? 둥둥 떠야 되는데. 이거 베스밤 맞아? 이씨. 물 색깔은 너무 예쁜데 베스밤 비주얼에 비해서 물에 녹는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 욕실에서 그것 좀 빼줄 수 있어요? 솔! 솔 같은 거. 고마워. 오 예. 목욕 끝난 후 현장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나만 그렇게 느끼네. 둘째 날의 밤도 이렇게 지나갔네요, 여러분.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만 공짜로 더 있고 싶네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Hi, can I please order some breakfast? Can I please get the eggs benedict? Yeah, that's alright. Okay. Happy day. Yeah, you too. 아, 맛있겠다. 와.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체크. 호텔에서의 아침밥. 야미. 마지막으로 화보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Party tonight! Yeah! 바텐더 느낌으로도 한번 가볼게. Yeah! 칵테일 한 잔 하실래요? No! 나 오늘 파티하러 가야 돼서 잘했어. 피부의 자신감의 원천이요? 이건 비밀인데. 와, 진짜 개싫다. 제 피부의 원천이요? 이건 비밀인데. 바로 Oreo Luna 3. 바이. 안녕. 호텔 즐거웠다. 아마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야. 바이바이. 체크아웃을 하고 세사미가 있는 홈 스윗 홈으로 돌아갑니다. 예쁜 토요일 아침에 시티를 눈에 잔뜩 담아두고 가야지. 세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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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털이 바짝 섰어? 아, 우리 예쁜이 왔다! 아이고, 우리 왔어, 세사미. 기지개 띨까? 기지개? 기지개 쫙쫙쫙! 기지개! 아우! 기지개 쫙쫙쫙! 아우! 시원해! 이로써 2박 3일간의 호캉스를 즐겁게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앙큼하고 깜찍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